안녕하세요. 다나사카 채널입니다. 밀랑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2부, 영혼과 육체. 6. 물론, 테레자는 어머니가 남자 중 가장 남성적인 남자에게 조심하라고 속삭였던 밤의 일화를 몰랐다. 그녀가 느끼는 제어식은 원죄와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속죄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했다. 어머니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자 테레자는 15살부터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버는 돈을 몽땅 어머니에게 바쳤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할수 있었다. 살림도 도맡았고 동생들도 보살폈으며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쓸고 닦았다.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던 그였으니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그녀는 신분 상승을 원했지만 이 조그만 마을에서 어디로 상승하단 한단 말인가? 빨래를 하면서도 욕조 곁에 책을 두었다. 그녀는 책장을 넘겼고 책이 물방울에 젖었다. 집에서는 수줍음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속옷 차림으로 때로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채로 때로는 심지어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계부는 알몸으로 어슬렁 거리진 않았지만 테레자가 목욕하는 순간을 노려 욕실로 들어오곤 했다. 어느 날 욕실을 잠그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신경질을 냈다. 내까짓게 뭐라고? 얼마나 예쁘다고 아버지가 널 잡아먹는다니? 딸에 대한 어머니의 증오는 남편이 야기한 질투심보다 강했다. 딸의 죄는 무한하여 남편의 바람기조차도 능가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딸이 해방을 원하고 감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문을 잠그고 목욕할 권리 같은 것. 테레자에 대한 남편의 은근한 성적 집적거림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어느 날 겨울날 어머니는 불을 훤히 켜놓은 채 알몸으로 방안을 돌아다녔다. 테레자는 건너편 건물에서 누가 볼까봐 얼른 달려가 커튼을 내렸다. 다음날 어머니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옆집 여자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 정기적으로 만나는 두 선호 여자들이 찾아온 것이다. 테레자는 그들 틈에 끼어 그들 중한 부인이 데리고 온 16살짜리 남자아이와 잠깐 함께 있었다. 어머니는 대뜸 테레자가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지 늘어놓았다. 그녀가 웃자 다른 여자들도 킥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테레자는 인간의 몸이 오줌 싸고 방귀 뀐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테레자가 얼굴을 붉혔지만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게 뭐가 나빠? 그러더니 자신의 물음에 자기가 답하려는 듯 곧바로 요란한 방귀를 뀌었다. 모든 여자가 웃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큼한 하루 보내세요.